자진몰이 장단 이번 시간에는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요거를 먼저 불러 쳐보고서 노래에 맞춰서 해볼게요. 덩, 쿵, 쿵, 더 쿵인데 덩, 쿵, 쿵, 더 쿵, 덩, 쿵, 쿵, 더 쿵, 덩, 쿵, 쿵, 더 쿵이에요. 쿵, 쩌, 이렇게 얘기 때문에 덩, 쿵, 쿵, 더 쿵 요거를 보이세요? 네. 시작! 덩, 쿵, 쿵, 치지 말고 덩쿵 이거 소리가 작고 이것만 크면 안 되지. 제가 보면 세 마치는 굉장히 어렵게 치시더라고요.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걸로다가 일단 기본 장단으로다가 먼저 소리를 맞춰서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변형 장단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. 뭐 덩따궁따, 덩따궁따 이런 걸로. 자, 풍조 시작. 풍조댕기. 시작. 풍조댕기. 시작. 풍조댕기. 풍조댕기. 여기 시작. 여기가 잘 안 되죠? 네. 네, 안 맞는 것 같아요. 시작. 풍조댕기 부러지고 이렇게 되죠. 자, 풍조 그냥 이대로만 그냥 계속 치면 돼. 노래는 그냥 노래대로 하고 이 장구 치는 이거는 그냥 리듬을 그냥 요거 계속 이대로 그냥 치면 되거든요. 노래가 댕기 하니까 이게 빨리 들어가면은 안 맞아요. 자, 시작. 풍조 소절씩 풍조 댕기. 시작. 풍조 댕기. 따가 지금 빨리 들어가시잖아요. 풍조 댕기 부요까지. 시작. 풍조댕기 부러지고 시작. 풍조댕기 부러지고 시작. 풍조댕기 부러지고 시작.
그럼 연결해서요. 시작. 평소에 힘들어 한숨에 요게 할 때 장구를 쳐도 노래는 노래만 할 때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. 단숨에 올랐네 이렇게 장구를 치면 노래가 또 막 그렇게 맛이 없게 되거든요. 궁청팽이 부러지고 신고산 열두개 단숨에 올랐네. 시작. 댕기서부터 거 저기 후렴까지 시작. 궁서 댕기 부러지고 지고산 열두개 한숨에 올라오네. 무슨 자에 무슨 자에 후렴 경진과 이마 풍만 들리는 거 어떻게 해서 풍은 살살 이거 여기서 세게 자 들어보세요. 궁초 팽기 부러지고 신고산 열두 개 단숨에 올라네. 무슨 자게 무슨 자게 부려 예, 예. 그러니까 쿵, 근데 여기 쿵을 너무 세게 치면 쿵쩌 계속 쿵 소리만 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여기를 조금 약하게 줄여서 그러니까 요쪽 궁편 손을 저 팔에 힘을 조금 빼시고 덩에서 힘 주고 여기는 조금 약하게. 그래서 여기서 덩, 궁, 떡궁, 덩, 궁, 떡궁 이런 식으로 시작, 시작. 성지마 이마
그래서 그 다음에 백년 궁합문이겠소까지 시작. 할래니까는 조금 이제 박자하고 노래하고 안 맞는 그런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일단 이걸로다가 익혀 놓은 다음에 변형으로 다 해볼게요. 네, 잘 배우셨죠? 알기 쉬운 민요 반주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